어떻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계산적이군. 응? 뭐야 여기? 여적의 상태는 어떤가? 천천히 걷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넘어져도 손을 짚는 것조차 못하니까 말이야. 사람을 화나게 하는 농담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싶어질만도 하지. 네 행동은 엉망진창이니까 말이야. 대면하면서 대면에서 본인에게 모든 설명을 듣지 못하면 정리가 되지 않아요. 버로우즈 시장님과 시빌라 씨는 정말로 저를 속인 건지. 에이, 제 정신이 아니군. 자기를 속이고 죽이려고 한 상대를 일부러 직접 만나러 갈 줄이야. 알겠나? 다시 한번 말하지. 지금 네가 죽으면 곤란하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 계약자 본인인 네가 죽으면 너와 맺어버린 첫 번째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둘, 네가 죽으면 널 도와달라고 한 두 번째 계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너는 지금 나의 악마로서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라. 경솔하게 그 몸을 위험에 던지지 마. 팔다리를 빼앗은 악마의 명예 따위 제 알 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을 힘을 다해 저를 지켜주세요. 말은 잘하는군. 그렇다면 있는 힘껏 버로즈에게 현실을 직시당하고 절망하도록. 네가 뭘 생각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아. 노엘 체르케티. 뭐? 제 이름이에요, 악마 카론. 너라니 아까부터 실례라고요. 길어, 성은 안 해온다. 그럼 노엘, 버로우즈는 시장 관저 안에 있다. 우선은 정원, 자연공원의 경비를 뚫자고. 세이브합시다. 우와, 뭐야? 뭐야, 저게 경비야? 뭐 왼쪽 오른쪽만 보는 게 경비라고? 노엘은 멋대로 걷는다. 미션 중 노엘은 NPC로 멋대로 걷고 행동합니다. 이때 당신이 조작하는 것은 악마 카론입니다. 오케이, 제가 악마 카론. 카론은 노엘을 지켜보며 그녀가 곤란해 보이면 그때마다 손을 뻗어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것이 그녀와 계약을 맺은 악마의 일이다.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 냅두면 어떻게 되나? 나 뒤지나요? 뭐야? 경비원이 있어요. 시장 관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24시간 365일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 따위 없어. 이렇게 살금살금 가지 않아도 버려진 건물에서 했던 것처럼 손가락을 튕기는 걸로 해결할 수 없나요? 하고 그건 정당한 악마의 계약 순간에만 악마에게 허용되는 기적이다. 지금 네가 그런 계약을 나와 맺는다면 가능하지. 또 이번에 머리를 하고. 거기다 언제나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거나 조종하는 게 가능하다면 나는 악마가 아니라 신이라고 불렸겠지. 그럼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데요? 어울려 주고 있는 내가 물어보고 싶다만 감시의 틈을 노려 그림자의 몸을 숨기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겠고. 그렇지만 제 다리로는 그렇게 날렵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겠지. 가장 현명한 건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는 선택이다. 몇 번이고 말하게 하지 말아요. 저는 버로우즈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침침 제명을 제촉하고 있는 여자의 보호 따위를 어째서 이 내가. 내가 받쳐줄 테니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너 혼자 균형을 잡으며 비틀비틀 걷는 것보단 빠르겠지. 함께 움직이자.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노엘 혼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 없는 장소는 많다. 이렇게 신속하게 달려나가야만 하는 포인트에서는 카론이 노엘을 지탱해 동행하여 노엘을 옮겨주면 될 것이다. 노엘 혼자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아 뭐야, 같이 가야 돼 무조건? 그렇구나. 아 근데 이만큼이나 왔으면 들키지 않나?
야, 날 봐. 으, 누구냐? 어, 누구냐? 쟤, 일단 물러나자. 아슬아슬했군. 소라는 피우지 않고 끝났다만 다음은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어. 아유, 깜짝아. 그냥 막갈라 했는데. 조심해. 조심히 갑시다. 이런 게임일수록 사람들이 얕잡아 보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게임을 좀 얕잡아 봅니다. 어, 쉬워 보여서. 근데 이럴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 노비스 보너스를 잃었어. 왜 막 혼자 먼저 가네? 이거 뭐야, 아이템인가? 상처약으로 해도 되겠다. 어? 뭐? 뭐 하는 놈이냐? 들켰어요. 치, 부주의하게 비척비척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저 정도 인원이라면 시끄러워지길 지나에 어떻게든 내려놔. 노엘은 연약하고 적과 싸우는 건 도저히 못한다. 하지만 악마인 카루는 다르다. 상대가 인간이라면 전투에서 힘으로 밀리는 일은 거의 없을 테지. 노엘에게 접근하는 적은 이쪽에서 접촉하여 쓰러뜨리면 된다. 하지만 잊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의 카로는 악마이기 이전에 노엘의 방패다. 실수하더라도 적이 노엘에게 접근한 일은 없어야 한다. 라이프가 깎이는데요? 과연 악마군요. 인간을 상대로라면 여유롭네요. 여유로울지는 몰라도 무적은 아니야. 애초에 나는 전투 타입도 아니고 상처를 안 입는 것도 아니야. 인간 따위에게 힘으로 밀리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전투가 거듭되면 데미지도 쌓이겠지. 그럼 의외로 약한 거네요? 조금 실망했어요. 너한테만은 듣고 싶지 않군. 방패는 대워주겠다만 내 전문은 아니니 너무 기대하지 말도록. 그리고 네가 착각하지 않게 미리 얘기해두는 거다만 난 어디까지나 널 거들어주는 존재에 불과해. 네 상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우나 도움이라는 계약을 넘은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겠어. 이번엔 도와준다만 그건 계약 때문이지. 네 아군이라서가 아니니까 말이야. 알고 있어요. 그럼 됐다. 어쨌든 내가 있다고 해서 숨지 않고 경비원들 사이로 뛰어들거나 하지 마. 자, 앞으로 갈까? 오, 뭐야? 우와, 상처약도 있어. 만약 하얗게 빛나는 상자를 발견하면, 쟤 가버려서 설명 읽고 있는데, 그것은 구급 상자다. 카론의 라이프를 회복할 수 있으니 사용 말고 체크하자. 저 뭐야? 마법진인가? 관저가 보이네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일단 물어보겠다만 여기서 어떻게 건물 안으로 침입할 셈이지? 그런 건 적당히 열려있는 창문이나 뭐 그런 데로 숨어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정면이 아니라 뒤쪽으로 돌아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군. 마침 눈앞에 골목이 보이는군. 저기서 관저의 뒤쪽으로 갈 수 있겠어. 그렇군요. 그럼 곧바로 가도록 해요. 에바, 바보냐? 잠깐 기다려. 뭐죠? 통로가 서치라이트로 비추어지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조명 범위에 들어가면 단번에 큰 소동이 벌어질 거라고.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군요. 그런 주제에 잘도 시장 관저에 침입하자는 등의 얘기를 꺼냈군. 알겠나? 우선은 저 조명부터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 보아하니 조명의 본체는 관저 옥상에 있는 것 같군. 그럼 내가 위로 올라가서 수동으로 조명을 움직일 수밖에 없겠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옥상까지 올라갈 생각이죠? 나 혼자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옥상까지 가는 것도 못하면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도 말이야. 제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조명을 어떻게든 하려는 거다.
그럼 어딘가 위로 올라갈 만한 지점이 없으려나? 백어택? 카론이 적의 등 뒤에서 전투를 걸면 백어택이 성공하게 된다. 대부분 적을 일격으로 쓰러뜨릴 수 있으며 카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노려보도록 하자. 백어택 좋네. 저 조명은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고 있다. 오지마. 깜짝 놀랐네. 왜 이대로 가면 되나? 네, 노일 죽어버렸고. 그래서 라이프가 1인가 봅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이 설명을 다시 봐야 돼? 오 마이 갓.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담변! 여기라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군. 카론의 신체 능력. 오, 카론은 운동신경이 좋고 몸이 가볍다. 약간의 높이나 구멍 정도는 점프로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장소에선 이렇게 사인이 나오므로 점프하고 싶은 방향으로 키 입력이나 터치를 하면 된다. 오케이. 터치, 터치. 어 뭐야? 파. 이거 신기하다. 도약만으로 올라가기엔 조금 높은가? 그렇다면 사슬이 로군. 카론은 악마의 사슬을 소환하여 다양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악마의 사슬? 그냥 사슬이 아닙니다. 이번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사슬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역시 사인이 나오므로 액션을 취하고 싶은 방향으로 키 입력이나 터치를 하기만 하면 된다. 투명하다. 어허. 스텔스 보너스는 뭐야? 경변의 의식이 조명을 향해 있진 않고 뒤에서 공격해 침묵시키는 것도 좋지만 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 틈에 목적을 달성하자. 길을 터야 할 곳은 관저 뒤쪽으로 통하는 골목이다. 움직인다고 한다면 왼쪽 정면 현관 방향이 되겠군. 슬금슬금. 오케이. 이 정도로 충분하겠지. 그럼 관저 뒤쪽으로 돌아가지. 나 참, 태양마인 내가 어째서 이런 잡일을 하는 처지가 되었는 거지. 뭐야, 순삭으로 여기까지 갔네? 노일 온다. 말 안 해도 그냥 지가 알아서 오네? 자, 계속해서 나아가죠. 태평에서 좋겠군, 공주님은. 태평해 보이진 않는데. 야, 뭐야? 어떻게 가라는 거야? 뭐 저 유리로 가야 되는 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창문이 있네요. 창문은 2층에 있다. 나야 어쨌든 넌 저기까지 못 올라가잖아. 아니, 방법은 있으려나? 좋아, 내가 먼저 위로 올라가지. 어? 당신이 먼저 가버리면 저는 어떡해요? 걱정 마라. 우선 내가 위로 올라가서 너를 끌어올려주지. 끌어올려? 저 팔이 없는데요. 확실히 팔은 없지만 몸을 사슬로 칭칭 감아 끌어올리는 건 할 수 있겠지? 네?
사슬로 칭칭 감아? 아무리 침입을 위해서라곤 해도 숙녀를 사슬로 칭칭 감아 난폭하게 끌어올리는 건 어떻게 되먹어 생각이죠? 시끄럽구만. 이 정도도 협력해주는 거라고. 싫어요! 싫다고요! 제르키티가에 있을 수 없는 주태예요! 지금 네 모습이 훨씬 주태잖아. 그대로 누워있어. 끌고 가주지. 악마라면 좀 더 화려하게 해주세요! 아 진짜 저 혼자서는 못 일어난다고요! 노예를 밀어라. 노예를 위로 보내기 위해서는 왜 밑으로 왜 누운 거야? 우선 카론이 위로 올라가 노예를 끌어당겨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카론이 사용한 발판을 만들면서 노예를 장애물이 없고 끌어올리기 쉬운 위치까지 끌고 가면 될 것이다.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발판이 될 만한 것도 때를 쓰는 노엘도 카론이 밀어서 적당한 곳에 배치시키자. 지금 현재 발판이 없는 것들 뭐라는 거야? 그 장애물이 없는 것들은 여기랑 여기인데. 오케이. 되고요. 밀려 막. 발로 차는데? 비겁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가 멋대로 자빠진 건잖아. 여기서? 좋아.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정말로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 일일이 떨지 마. 월척에 걸린 모양이군. 아프다 거야. 적어도 좀 더 상냥하게 할 순 없어요. 네가 그 몸으로 요령 좋게 사슬을 잡을 수 있었다면 분명 그 요구에도 응해줄 수 있었겠지. 주변의 경비는 예사롭지 않지만 관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기가 다르지. 사적 공간도 겸하는 건물의 안까지 경비원이 잔뜩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말이야. 어떻게 사슬 풀고 혼자 일어났는데? 뭐야, 이렇게 일어나면 될거 가지고 왜 못 일어난 척 있지? 드디어인 거네요. 버러우즈의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너무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전에도 말했지만 녀석은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안다면. 그건 전부 만나면 알게 될 거예요. 가죠. 가도 되는 거야? 세이브 되네? 보디가드? 지금 획득한 보디가드는 스탠스라 불리는 것이다. 메뉴에서 카론에게 하나 장착시킬 수 있으며 스탠스를 강화할 수도 있다. 만약 이후로도 획득하는 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세팅해보도록 하자. 메뉴에서 스탠스를 선택하여 카론에게 스탠스를 세트해라. 오, 라이프가 두 개나 되네. 어서 오세요. 역시 조용하군. 사람의 기척은 없어. 이 틈에 시장님이 어느 방에 계신지 찾아봐요. 3층이다. 네? 3층 좌측 안쪽. 마침 바로 이 위쯤인가? 거기가 이 시장 관저의 버러우즈의 사실이다. 자세히 알고 있네요. 관저의 구조 정도는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어. 넌 몰랐던 모양이다만. 꼭 한두 마디 많은 악마시군요. 자, 얼른 가자. 경비원이 없다고 해도 아무도 안 만난다고는 할 수는 없어.
가자, 친구야. 뭐야? 왜요? 지금꾼. 뭐 됐다.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가자. 뭐지? 오. 신기하다. 이거 지금 뭐 되는 건가? 어. 준비는 됐어요. 자, 들어가죠. 세이브. 뒤를 봐라. 누구냐라고 하지 말고. 누군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귀찮나 보네. 누구냐? 평안하셨는지요, 보로우즈 시장님. 지역의 끝에서 소녀가 한 명 직접 찾아왔지. 불쾌, 지수. 그렇군. 대충 이해했어. 가론, 네가 그녀를 도왔다는 얘긴가? 그런 계약을 이 녀석과 맺었으니까 말이야. 계약 말이지. 과연 그렇군. 그래서 노엘 형, 이런 늦은 밤에 약속도 안 잡고 무슨 용무신지. 저는 버려진 건물에서 일어났던 일, 그 진실을 당신의 입으로 듣고 싶어요. 악마는 당신이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고 했어요. 저도 시빌라 씨에게 심한 일을 당한 기억도 있고요. 이걸 굳이 다 까발리고 있어 왜? 노엘? 하지만 그건...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악마에게 조종당했다던가 속았다던가 시빌라 씨 혼자 벌인 일이라 사장님과 관계없다던가? 왜냐면 그렇잖아요! 시장 러셀 보로우즈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미남 시장, 라플라스 제일의 인기인인걸요. 콩쿠르 날에도 낙담한 제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잖아요. 왜 뒤돌지? 웃고 있나? 노엘 형, 그딴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가? 그렇다면 자넨 정말로 멍청한 개집이구만. 에? 허, 시장이 저 본성 나온 건가요? 뭐... 아, 좀 봐달라고? 확실히 죽였을 터인 이생양이 실은 살아있었고 악마와 함께 내 목을 노리러 오다니. 게다가 하필이면 크게. 난 안 가잖아. 이미 끝난 일에 한 번 더 시간을 드리는 건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만. 뭐 시빌라의 실수도 있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네가 여기 있는 게 놀랍군. 특별히 알려주도록 하신 노엘 체르카트, 시장 러셀, 버로우즈의 진짜 얼굴 말이야.